자, 이번에 남자 양손보기 세 번 얘기했습니다. 양손보기를, 뭐, 이거, 제 팀님 아닌지 처음부터 보신 분은 뭐 다 아는 거니까,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, 이렇게, 양손보기 두 번, 건너가고, 다음에 와서, 손보고, 이렇게, 보는 거예요. 그 여자 지나가면, 이렇게, 편집만 이렇게 건너가서, 이런 식으로 마무리 치면 돼요. 그죠? 자, 양손보기 세 번. 자, 이 끝판이, 끝판이 좀 쉽죠? 어쩔 수가 없어요. 기승전결이기 때문에, 그래서 양손보기 세 번은, 자, 양손보기를 이렇게 한 번 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, 자, 여기서, 이렇게 봅니다. 요것을 살구치기 쉽게 감는 거예요. 이렇게. 다시 또,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. 등대로 건너가고, 건너가서 마주보고 끊는 거예요. 마주보고, 이렇게. 그렇지. 자,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마무리는 등대로 건너가서 내가 이렇게 스피드로 돕니다. 그래서 마무리는 등대로 건너가서 여기서 옆으로 돌려주세요. 자, 그래서 양손보기 세 번도 제 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안 되신 기술은 양손기술이니까 이거 뭐 길게 해봐야 그다음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할게요. 자, 양손보기 세 번은 자, 여기서 자, 한 번 여자 보내고, 하나 여섯 바퀴, 발, 물어보지 마세요. 짜증나. 자, 여기서,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. 자, 마무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. 마무리 떨어뜨리면은, 멋있게 하는 방법은, 여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해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해요. 그래서, 등대로 건너가서, 건너와서, 마무리를 툭 쳐서, 잡아서, 이렇게 치시면 됐습니다. 자, 양손보기는 뭐 설명 안 해도 많이 나오니까 또 이런 건 좀 하실 때 아시죠? 요런 건 다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